나도 우륜인데 나는 가는데 너는 못 가면 어떡하니? 타이어 죽이는구나. 후륜인데도 그냥 전륜처럼 운전을 할 수가 있네. 제 차의 타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타이어의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올려 드릴 건데 언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남양주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도로가 마비예요. 마비. 지금 악셀 한 번만 밟으면 뒤가 돌아요. 그냥 공회전 상태로 슬금슬금슬금 가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머스탱 더 돌 텐데 나보다. 큰일이네. 악셀을 훅 밟으면 뒤가 휙 하고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걷는 속도보다 좀 느리게, 걷는 속도 정도 되겠다. 가고 있네요. 그래도 여기서 가게 바로 앞인데 30분 걸린대요. 올해 눈 정말 많이 오네. 저 모하비는 이륜인가? 왜 쟤 못 올라가지? 타이어가 안 좋은가? 후륜인 나도 올라가는데. 아이고, 앞에 머스탱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 후륜 구동이야. 나도 우륜인데 나는 가는데 너는 못 가면 어떡하니? 내 머스탱 타봐서 아는데 정말 뒤가 잘 돌아. 나는 가고 있어요. 와우, 나는 갑니다. 야, 다 못 가네. 나는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쓰면 어떻게 돼? 나도 후륜인데 안녕. 아, 차들이 여기서 다 후륜구동 차들은 다 섰구나. 못 가. 처음엔도 못 가고. 얘는 전륜구동인데 왜 못 가? 근데 나 후륜도 가는데. 아이고 참, 운전을 못 하는구나. 아이고, 저 차들 때문에 지금 다 막혀 있었구나. 아, 이건 뭐 눈이 하나도 안 치워져 가지고 쓰면 안 되는데. 이거 후륜구동들은 완전히 언덕에서 나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못 통과한 것 같은데. 타이어 죽이는구나. 후륜인데도 그냥 전륜처럼 운전을 할 수가 있네. 자, 오늘은 제 차의 타이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타이어에 뭐 협찬을 받거나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사용하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타이어는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밍 요 타이어를 사용해요. 가격대는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10만원대 정도, 10만원 초반대 정도 유지하고 있고, V형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V형 트레이드고 러그 패턴에 거의 위주로 됐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날 수 있는 타이어예요. 한번 타이어의 트레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실내로 눈이 들어오니까 눈을 먼저 치우고. 보통 후륜구동 차들은 겨울에 쥐약이라고 운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타이어의 트레이드 모양은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V형인데 약간 러그 패턴, 그러니까 가로무늬 패턴에 위주로 되어 있는 V형이에요. 여름에도 썼었고 장마철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해본 결과는 장마철에 배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비가 많이 오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나 비가 올 때도 핸들의 저항이 좀 적고 배수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걸 느낄 정도로 잘 썼어요, 여름에. 근데 겨울이 되니까 특히 윈터 기능이 아주 돋보이는 타이어였어요.
제가 이 눈이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 눈이 올 때마다 언덕길을 미끄러워서 못 올라간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륜구동차들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잘 올라갔어요. 제가 이 타이어에 어떤 협찬이나 그런 걸 받은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너무 좋은 타이어라고 느껴지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타이어 교환하실 때 이게 디자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쓰면서 보면. 근데 성능 면에서는 윈터 타이어를 별도로 낄 필요가 없는 타이어라고 생각되니까 굉장히 강추합니다. 와, 여기 우리 앞마당은 다 치웠네. 누나 좋은 이웃을 놓고 빵